존경하는 교회라 저같이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또 초대해가지고 노래 부르도록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설교 말씀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중에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창대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님 호산나 이와 같은 대목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서 하겠습니다.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. 그 옛날 예루살렘 성그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저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. 전군과 천사들이 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상대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님 찬양해. 꿈이 다시 변하여 다시 하겠습니다.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거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. 내가 오늘 좀 너무 흥분이 된가 보네요.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. 그러면 내가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거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.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리라. 그러나 제3일 만에는 주 다시 사신다.
왕의 왕께 호산나 부르자.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우유리 바다와 그 호의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. 밤이 나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 영원한 것이라. 이 영광 예루살렘성 참 빛난 것일세.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오늘은 좀 흥분이 돼가지고 가사를 그만 잊어버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.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